안녕하세요. 박관양군입니다. 요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자주 출조 취소를 겪고 있는데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한겨울 입낚시 시간을 가져봅니다. 저의 겨울 낚시의 즐거움 중에서 참돔 타이라바가 있는데요. 즐거움을 주는 대상어인 참돔에 대해서 공부해볼 필요를 느껴서 그동안 논문과 자료 등을 찾아본 바를 공유합니다. 인용한 논문은 영상 끝부분에 모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돔은 농어목 도미과에 속하는 어류로서 학명은 파그로스 메이저라고 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붉은색 도미라는 뜻의 Red Seabream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도미라는 뜻의 다이라고 불리고 다 자란 성어들은 진짜 도미라는 뜻의 마다이라고 부릅니다. 참돔의 로 낚시 기법인 타이라바의 타이는 바로 이 마다이를 줄인 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타이라는 단어에 스커트의 재질인 러버를 붙여서 타이라바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간혹 타이라바의 타이가 넥타이의 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타이렁이냐 생타이냐 이 주제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참돔의 섭식 생태입니다. 부산 주변 해역에서 출현하는 참돔의 식성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참돔은 수명이 긴 편에 속하는데 1년생은 약 14cm, 5년생은 약 40cm, 8년생은 약 42cm로 자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제주에서 흔히 빠가라는 속칭으로 불리는 70cm 이상의 대형 개체들은 최소한 13년생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20살에서 30살까지도 산다고 하는데 미터급의 대물들은 그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남쪽 바다에서 수집한 참돔 252 개체를 통해 위 내용물 분석을 하였는데 집게류는 23.2%의 출현빈도, 단강류는 23.7%의 출현빈도, 갯지렁이류는 22%의 출현빈도, 극피동물은 10.2%의 출현빈도, 개류 15.8%의 출현빈도, 새우류는 9%의 출현빈도, 어류는 8.5%의 출현빈도, 그 밖에 복종류, 임해패류, 갯가재류, 두종류, 자포동물, 등강류 등이 참돔 위에서 출현하였지만 그 양은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참돔은 매우 다양한 먹이생물을 섭외하는 잡식성이며 주로 바닥에서 서식하는 먹잇감을 섭외하는 저서섭식 육식성 어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아닌 부상하는 먹잇감인 타이라바를 공격하게 하는 것은 아마 어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타이라바를 하는 분들의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타이렁이냐 생타이냐 하는 선택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참돔의 나이에 따른 섭식 패턴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돔 초기 유충의 섭식 행태적 측면과 섭식 능력 향상이라는 마사오 코테키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골 어류는 흡인식으로 먹이를 섭취하는데 참돔은 성장하면서 큰 활거근을 갖게 되며 머리와 일부 구강요소의 증가로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음식을 잘 빨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섭식 패턴에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참돔은 성장하면서 체장 8cm 정도 크기에 이르면 주 먹이생물이 요강류와 단강류에서 새우류로 1차 전환이 일어나고 체장 15cm 정도의 크기에서 집게류와 갯지렁이류로 2차 먹이 전환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체장 25cm 정도의 크기에서 극피동물과 어류로 3차 먹이 전환을 한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참돔이 성장하면서 점차 큰 먹이생물로 먹이 전환이 일어난 것은 성장하면서 유형 능력과 먹이 탐색 능력 그리고 큰 먹이를 다루는 능력이 향상이 되며 입 크기가 점차 커짐으로써 보다 큰 먹이생물의 섭외가 가능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류는 성장하면서 섭식기관과 소화기관의 구조가 변하게 되며 그에 따라 먹이 조성이 변하게 되는데요. 참돔은 성장함에 따라 먹이생물 조성에 있어 변화를 보이는데 앞서 말했듯이 체장 8에서 15cm에서 새우류의 점유율이 높았고 15에서 25cm에서는 집게류와 갯지렁이류의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25cm 이상에서는 극피동물류와 어류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새우류, 갯지렁이, 어류 이렇게 몸집이나 입의 사이즈에 따라서 섭식 패턴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보면 갯지렁이를 끼워서 바닥에 굴리는 타이렁이로 마다이를 노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어류가 아미노산에 반응하기 때문에 갯지렁이를 사용하는 것은 후각적으로는 의미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자극의 견지로 볼 때
미끼를 어류로 할 것인가, 지렁이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면 타이렁이가 호기심 많은 작은 녀석들의 마리수를 확보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나 극비동물류와 어류를 주요 먹잇감으로 하는 큰 씨알의 개체를 만나기는 더 어려워지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기타 이야기 첫 번째 입질 활성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참돔의 온도 및 염분 스트레스가 FK506BP 발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면 참돔의 활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수온과 저염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의 실험은 참돔을 저수온 및 저염도에 노출시켜 그 스트레스 정도를 실험하였는데 이는 면역 반응 억제, 산화적 스트레스 및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양식을 위한 환경 실험이었으나 낚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냉수대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부분은 분명 참돔의 입질 반응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보면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헤라바를 하지 않는 것이 멘탈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기타 두 번째인데요. 빠가 사이즈의 릴리즈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조연기를 보다 보면 빠가 사이즈에 대해서 릴리즈를 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빠가 정도 되면 영물이라고 보고 릴리즈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유 말고도 큰 사이즈의 녀석들은 릴리즈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남해에 출현하는 참돔의 성숙과 산란이란 논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남해에 출현하는 참돔의 산란기는 4월에서 8월이며 주 산란기는 5월에서 6월로 추정되었습니다. 체장에 따른 절대 포란수는 최소 228,996개, 33.6cm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최대 454,4948개, 49.9cm 체장을 가진 참돔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체장이 커질수록 포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절대 포란수 말고도 상대 포란수는 체장 30cm에서 34.9cm 요 사이에서는 12,952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요. 55cm에서 56.2cm 크기군에서 124,175개로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절대 포란수와 상대 포란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절대 포란수에 있어서는 20배, 상대 포란수에서는 10배 차이이니 3자와 5자는 산란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체장 25.5cm 미만에서는 산란에 참여하는 개체가 없었으며 35.3cm에서는 50%, 37.8cm에서는 75%, 43.38cm에서는 97.5%가 산란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듯이 큰 사이즈일수록 산란에 참여하는 개체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먹을 만큼 잡고 난 후에 5자 이상의 큰 녀석들은 산란을 위해서라도 릴리즈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1부를 마칠 텐데요. 고기를 잡는 것만이 낚시가 아니라 이런 공부도 낚시의 즐거움이 되죠. 물론 낚시할 때 아드레날린 증가 같은 짜릿함은 없지만 하나하나 알게 될 때마다 낚시의 실력이 느는 것 같은 착각을 주니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는 듯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참돔의 오감과 관련해서 스커트의 컬러 로테이션과 관련된 컨텐츠이니 낚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